안녕하세요. 호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서 맥주의 개념 이해를 돋보자 맥주에 사용되는 원재료들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재료는 홉입니다. 맥주의 기본 4대 재료는 맥아, 홉, 효모, 물로 구성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홉은요, 담장을 타고 자라는 덩굴성 식물로 그 식물의 암꽃 에서 나오는 물질을 맥주에 사용을 합니다. 홉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큰 목적은 쓴맛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맥주는 기본적으로 맥아에서 나온 당을 이용한 발효로 알코올이 나오기 때문에 맥아만 사용하여 술을 만들면 단속성의 술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술은 기본적으로 음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맥주를 만들 때에는 쓴맛을 여러 풀로부터 가져와 단맛과 쓴맛의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을 했습니다. 음식에서는 단짝 음식이 많이 보인다면 맥주에는 기본적으로 단순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홉과 맥아의 밸런스를 구축하는 게 미덕은 아니에요. 맥주 타입에 따라 뭐 포터나 브라운에일 같은 맥아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맥주들이 있는 반면에 이 페일에일이나 IPA처럼 단맛보다는 오히려 홉에서 나오는 쓴맛이 더 강조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수제 맥주를 마시다 보면은 IPA라는 스타일 많이 봤을 거예요. 이 IPA의 탄생 배경 스토리를 이해하면은 홉이 여러 쓴맛을 내는 풀들을 제치고 맥주의 주 재료로 선택이 왜 되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식민지였던 인도로 보내기 위해 만들었던 스토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년 전이면은 뭐 냉장고도 비행기도 그리고 이집트 쪽에 수위준화도 없던 시절이라 유럽에 있는 영국에서 인도로 맥주를 보내려면은 반년 가까이 배를 통해서 보내야 됐는데 수위준화가 없으니까 무더운 아프리카 해역을 냉장고 없는 배로 돌아가는 여정은 맥주를 쉽게 상하겠죠. 하지만 이 홉이 가지고 있는 항균 효과를 알고 있던 맥주 양조가들은 홉을 많이 투입하고 알코올 도수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맥주를 보냈더니 인도에 탈 없이 도착했다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맥주가 인도로 가는 페일 에일, 앞글자만 따서 인디아 페일 에일이 됐어요. IPA는 유래가 홉이 많이 들어간 데서 시작했기에 씁쓸하고 홉의 향이 많이 나는 맥주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홉의 풍미가 강조된 맥주가 IPA이고요. IPA를 마시면 그간 마시던 라거 맥주에서 결여되어 있던 홉 풍미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IPA 맥주를 마시다 보면은 제품 설명에 IBU라는 게 자주 등장할 겁니다. IBU는 우리말로는 맥주의 쓴맛 수치를 뜻하며 홉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범위는 대략 5에서 한 130 정도까지 있고 수치가 높을수록 맥주가 쓰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 이해하기 쉽게 예를 제품으로 들면은요. 그 밀맥주들은 평균 IBU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쓰다고 알려져 있는 체코 라거, 필스너 오르켈은 한 40 IBU 정도 합니다. 그리고 IPA들은 50에서 70 정도가 평균이고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마시는 카스 하이트 등의 이제 페일 라거들은 5에서 10 IBU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홈브루잉 등의 맥주 양조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자기 맥주의 쓴맛은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니까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개념이지만 양조를 하지 않고 그냥 시음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이라도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편해요. 요즘 센스 있는 수제 맥주 펍들에서는 메뉴판에다가 IBU 수치를 맥주 설명과 함께 기록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사실 맥주 초보 입장에서 수제 맥주집을 처음 갔을 때 익숙한 이름의 맥주가 없어서 난감하고 내 취향에 맞는 맵지 않는 맥주를 고를까 두려웠던 분들도 많을 텐데 특히 쓴맛에 취약한 분들이라면 메뉴판에 적혀있는 IBU 수치가 20을 넘지 않는 것들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더불어 친절한 양조장들은 병이나 캔 맥주 라벨에 IBU를 자주 표기하는 경향이 있기에 IBU라는 개념을 파악하고 있다면 자기 취향에 맞는 맥주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IBU가 높다는 게 맥주의 품질과 비례하는 건 아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홉이 많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IPA나 필스너 같은 맥주들은 IBU 수치가 높지만 홉과 무관하게 오히려 이제 메가나 효모 발효 맛 등으로 맛을 내는 뭐 둔켈이나 바이젠 등은 IBU가 낮은 게 절대 흠이 아닙니다. 그럼 홉도 식물이라 그 안에서도 다양한 품종이 존재할 것 같은데 몇
몇 종류가 존재하는지요? 저도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 4,500여 종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각각의 홉들은 이름을 갖고 있고요. 영어나 독일어 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혹시 MC 존님은 그 알고 계신 홉 품종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뭐 제 조금 아는 거라면 뭐 캐스케이드나 뭐 센트니얼, 치누크, 시트라, 콜럼버스, 사츠, 갤럭시, 뭐 심콕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 역시 홈브링을 하시는 분이라 이제 술술 나오는데 다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딱히 살면서 홉 이름을 들어볼 일은 없어요. 그나마 수제 맥주를 마시는 분들이라면 몇몇 페일에일이나 IPA 맥주들의 명칭에 홉 이름이 붙어 있어서 알 수도 있지요. 아, 그럼 뭐 시트라 IPA나 모자이크 페일에일 등 이런 거 되겠군요. 예, 그런 이름의 맥주들은요. 해당 홉으로 맛과 향을 강조한 제품이기에 홉 이름 플러스 이제 맥주 타입 조합으로 네이밍 된 거죠. 그래서 맥주를 양주하는 사람이라면 뭐 4,500여 종이나 되는 홉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게 큰 직접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는 마치 뭐 요리하는 셰프가 개별 식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요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어떤 홉이 무슨 맛을 낸다고 설명드리긴 어렵고 큰 틀로 묶어서 국가별 홉 경향을 알려드리면 미국 출신 홉들은 열대과일이나 약간 감귤, 솔 등의 맛을 냅니다. 그러면 수제 맥주에서 많이 다루는 미국식 IPA들은 미국 홉을 사용하기에 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과일 향과 맛이 나는 이유가 미국 홉 때문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체코, 뭐 슬로베니아 출신 홉들은 풀이나 허브 같은 아니면 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여기 이제 체코 홉 중에 가장 유명한 제품이 이제 사츠라고 하는 홉인데 요 홉이 이제 그 필스너 우르켈의 주력 홉으로 들어가는 홉이에요. 그래서 독일이나 체코에서 만들어진 필스너 맥주를 마시면 그쪽 출신 홉들은 그 홉 느낌 때문에 씁쓸한 풀이나 잔잔한 허브 같은 향이 느껴지죠. 그래서 뭐 필스너나 IPA나 둘 다 홉이 강조된 맥주이나 출신 홉이 다르기에 확연히 다른 향과 맛을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 필스너도 홉이 강조됐고 IPA도 홉이 강조됐지만 이제 필스너 체코나 독일의 필스너를 먹으면 IPA처럼 노골적인 시트러스 이런 거는 없죠. 그리고 영국의 홉들은 풀, 찻잎, 흙 등의 느낌이 있어 눅진하고 포근한 향을 줘요. 더 나아가 만약 A라는 이름의 홉이 본래는 독일 홉이지만 만약 미국에서 나왔고 자라게 됐다면 다른 품종으로 취급하기도 하며 아예 새로운 이름이 붙여서 구분되기도 해요. 토양이나 뭐 기후 등이 홉의 생육과 향후 특징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인으로 따지면은 뭐 포도 테루아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몇 종을 홉을 사용해 보셨나요? 아, 이것도 제가 딱히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약 한 150여 종 써본 것 같습니다. 그 맛과 향을 다 기억하시나요? 대략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냥 예를 쓰면 어떤 계통의 홉이다, 약간 어떤 느낌이 나온다 정도는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맥주를 마실 때 그 안에 어떤 홉이 들어갔는지 알아맞출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 일단 홉의 맛과 향을 살리는 맥주들은 어지간해서는 딱 한 종의 홉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의 홉을 섞어 쓰기 때문에 맛과 향을 음미하면은 그냥 어떤 계열의 홉들이 쓰였겠구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뭐 A홉, B홉, C홉, D홉 이렇게 딱딱딱딱 짚어내기는 거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주 특징적인 캐릭터의 몇몇 홉들은 알 수도 있지만요. 요리도 재료를 넣어 직접 만들어 보면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홉도 맥주를 직접 만들어 봐야 각 품종의 특징을 알 수 있겠네요. 뭐 양주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거는 시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는 있어요. 친절한 크래프트 맥주 양주왕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설명을 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우리 맥주에 어떤 품종의 홉을 사용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많이 시음을 해본 사람이 맥주도 잘 만든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는 마치 많이 먹으러 다녀본 요리사가 음식도 잘 만든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네요. 초보분이 알았으면 좋겠는 기본적인 홉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효모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